아무도 안 들어오네. 아, 들어오셨네. 근데 이 핸드폰이 문제인 건가? 예, 네, 오랜만에 합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오우.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약간 국밥을 조금 안한 사이에 이게 좀그 브이라이브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네. 네, 좀아좀 당황스럽네요. 네. Yeah, I'm okay. When we can get hardcore 3. I don't know. I don't know. Really. 자, 한글 댓글, 한국어 댓글을 볼까요? 자, 너무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막 올라가 버리네. 댓글 볼 그것도 없이.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냐고요? 저는 집에서 원래 이런 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딱 좋아하는 소감 어떠냐고요? 아, 나이 들었다라는 생각? 귀여운 걸 하려고 해도 이제 귀여운 게안 되는구나. 그냥 예전에는 노력해서 했는데, 아, 예전에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노력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보이면 모자를 벗으세요. 메시지 봤는데 모자를 벗을 수가 없어요. 모자를 하루 종일 쓰고 있었어가지고 머리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네, 아니에요. 진짜 그대로 아니에요. 저 진짜 저 오늘 진짜 운동했냐고요? 저 오늘 운동했는데 홈 트레이닝. 아니, 제발 이거 댓글 좀 그냥 막안 올라가게 해주세요. 나이 저 들고 있어요. 예전이랑 똑같았다고 하기에는, 일단은 살을 더 빼야 돼. 네,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불을 켤수 있습니까? 내 얼굴을 선명하게 보고 싶어. 아,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오늘은 좀이 무드에 맞춰서 가고 싶어요. 이저 어떤 무대들도 다시 하고 싶냐고요? 에이?
에이, 그러니까 되려 약간 하지하지마 뭐 걸스걸스걸스 뭐 이런 섹시한 느낌의 곡들보다도 약간 귀여운 느낌의 곡들을 하면은 더 재밌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보이스 올리러 할게요. 아, 안 돼. 조용히 안 해? 일로 와. 왜 도망가? 불러놓고 왜 도망가? 응? 근데 안 돼. 조금만 있어. 이따가 털 빗어줄게. 아니, A가 섹시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섹시한 것보다 A처럼 이렇게 귀여운 컨셉의 그런 곡들을 하는 게더 좋다. 더 뭔가 임팩트 있다. 이 말이죠. 약간. 예. 제 오늘의 TMI 고민이 많았다. 그냥 여러 가지.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일단 향을 조금 켜고. 집 구경 안 되죠. 집 구경 절대 안 되죠. 보이스 올리로는 집 구경할 수 있겠다. 내가 하면 무대를 다시 해달라고요? 내가 언제 했지? 네가 했던 것 같은데, 네가 하면이었던 것 같은데. 심령. 영화. 추천. 영화? 요즘에는 영화를 많이 안 봐요. 저 진짜 애니메이션밖에 안 봐서. 요즘에 귀멸의 칼날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제발 결혼하세요. 뭐 결혼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결혼하겠죠. 네. 범아 불을 좀 밝게 켜도 될까요? 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오늘은 조금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될까요? 네. 좀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피곤한 것 같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안 피곤하니까 라이브를 켰죠. 피곤하면 라이브 안 키죠.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자, 제보마. 그것도 언젠간 할 거예요. 그건 좀 자유롭게 할 거예요. 네. 와,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 읽을 틈이 없어. MBC 스포? 스포는 그냥 열심히 준비했다? 네.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수 있다? 정도. 머리 짱 빨리 기는 것 같아. 머리가 진짜 빨리 길거든요. 근데 이상한 생각은 진짜 안 하는데 그냥 체질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늦게 자라는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많은 분들이 싫어하던 그 짧은 머리가 짧은 머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대충 이렇게 시기 맞춰서 한 이때쯤이면 이때 길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머리가 좀 빨리 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잘랐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감하다. 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스트 때 머리도 좋았죠. 약간 저는 평범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았던 머리가 저스트 때 머리 그리고 룩때 머리 그리고 나빵이 더문 때 머리 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머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난 짧은 머리가 좋아. 그렇군요. 네. 뭐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는 거죠. 뭐. 아니 제발 이 깐머리와 덧머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약간 섹시함을 떠나서 좀 뭔가 강해야 되고 뭔가 막 엄청 빡세다 막 이런 곡들 같은 경우에는 깐머리가 맞는 것 같고 조금 섹시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차분해 보여야 되는 곡에서는 덮은머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드캐리 때 머리 깐 거는 약간 좋았는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평범했다. 제제프 때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 컨셉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약간 머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랑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냥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던 거지.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조금 평범한 머리. 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막 그런 좀 깔끔하고 정갈한 머리들 그리고 텍스처가 그렇게 많이 살아있지 않은 머리들 이런 머리들은 좀 개인적으로 좀안 끌려요. 뭔가 너무 똑같아서. 네. 조금 더 뭔가 실험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 요즘에는 손세정제 꼭 가지고 다녀요. 얼마 전에 부모님이 손세정제 사다 주신 거를, 원래는 손세정제까지는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손세정제 열심히 쓰죠. 하드캐리 커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때 저희가 본 거. 일단은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아,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 곡을 이렇게 커버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해준 거에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뭐 많은 분들이 저희 거를 커버하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보면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영재랑 같이 운동 안 했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져. 음악이요? 저 아직 젊다고요? 젊나? 아니, 젊은데 젊거든요? 젊어요, 맞아요. 맞는데 한창인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끊기니 그냥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냥 뭔가 그 뭔가 이 아이돌들의 그런 씬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판 이런 곳에서는 조금 좀 나이가 든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창인 게 맞는데 그 흐름에서는 조금 이제 내가 좀 뭔가 많이 나이가 들었다. 왜냐면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빠이더문 때부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후배분들이 이렇게 후배님들이 나오시고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형 아니면 오빠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제 스스로 징그럽더라고요. 약간 삼촌이 맞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 수명이 길어졌다, 뭐 그쵸? 그렇죠. 근데 조금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약간 이제는 약간 뭐 같은 의미고 아이돌도 굉장히 리스펙 받아야 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돌이라는 호칭보다는 이제 그냥 댄스 가수가 맞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B형 보고 아이돌이라고 하진 않지 않아요? 약간 댄스 가수라고 하지? 약간 그런 거죠. 한번 아이돌은 영원한 아이돌인 것이야. 아,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제가 체감상 요즘에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 젊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 친구들에 비하면은 좀 삼촌이 되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릴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왜냐면은 저희 삼촌이랑 나이 차이가 맞나? 근데 진짜 조금만 더 가면은 진짜 현타 올것 같아요. 더 오래 활동한다면, 왜냐면은 더 어린 친구들이 나오고 저는 더 나이가 들 거잖아요. 그러면 형님 정도? 형님 정도는 뭐 아니 근데 형이나 형님이나 뭐 똑같죠. 그냥 요즘 나오는 그런 분들한테 형이라는 소리. 아. 아우. 작은 삼촌 괜찮다. 작은 삼촌. 아니, 뭐 진영이 형은 그냥 형이라고 부르라고 해 주셔서 그냥 제가 편하게 불렀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입장이었으니까 생각을 못한 거지. 이제 불림을 받는 입장이 될 테니까 약간 아, 좀 아니야. 삼촌은 삼촌의 매력이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삼촌 매력 있지 않아요? 약간? 내가 느낄 땐 약간 매력 있는데.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내요. 그 시련도 언젠간 다 이겨낼 거예요. 이겨내면 또 그거에 맞는 또 시련 또는 시험이 오겠지만, 그거 다 이렇게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난 삼촌 싫어. 삼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생각이 있으신 건가? 예. 영재한테 삼촌이라고 하잖아. 아, 영재한테 삼촌이라고 하는 거는 영재가 진짜 피곤해서 막 이렇게 막 준비가 덜된 상태일 때 굉장히 삼촌 같은 느낌을
뿜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진짜 삼촌 같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 어제 데뷔한 거 같다고요? 그래요? 뭐 그렇게 되려고 뭐 많이 노력 중이긴 하지만 배우 이동님께서 저희 미라클을 많이 듣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아니, 사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왜지? 뭐 우리 노래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좋은 노랜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뭔가 음악 들으실 취향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았는데 딱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뭔가 인정받은 기분이라서 좋고 역시 노력하고선 산 의미가 있구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도 다 이겨내고 있다. 뭐 저도 여러 가지 이겨내고 있죠. 저도 그냥 저 스스로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의 베프들이 잘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래서 고민이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저의 베프분들은 전부 다 그냥 저를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생각해요.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뭘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다뭐다 같이 뭔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겨내면서 살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겨내는 것도 있죠. 오, 렉 걸려. 귀여운 개구리요? 개구리 갑자기 왜 나오지? 그럼요. 평생 베프죠. 저의 베프들은 언제나 베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 그거는 천천히 필사를 하고 있으니까 알수 있을 거예요.
주헌과의 관계는? 주헌이 하고는 그냥 친한 사이죠. 네트워크가 별로 안 좋은 거 맞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말잘 듣고 그만 현타오시라고요. 삼촌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아니, 삼촌이라고 안 할 수 있는데, 우리 말잘 듣고, 듣기도 하는데 약간 이게 어감이 좀 약간 그렇네요.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느 정도의 존중이 있는 그런 리스펙들은 그냥 저도 듣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려 반감이 좀 생기는. 예. 사실 보지도 않아요. 저는 약간 칭찬을 해주면 해줄수록 더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런 것만 보려고 하고, 가끔씩 이제 그래도 저의 단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듣죠. 요즘 즐겨 듣는 노래. 너무 많이 듣는데. 요즘에는 근데 좀뭐 굳이 장르로 따지자면 굳이 장르로 따지자면 얼반 팝 쪽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크 어디에요? 마크 집이겠죠. 아, 따뜻한 말 있다. 마음이 건강한 재범이 되길. 아,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쉽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지혜로운 사람들이길 바래요. 잘 이겨낼 수 있는. 근데 그게 꼭 뭔가 현실에 타협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할 부분은 타협하면서 자기 거를 찾뭐 자기 거를 이렇게 주장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저의 리얼 베프인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막 이렇게 치이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뭔가 그게 심적으로든 뭐 현실적으로든 뭐 돈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러면 좀 뭔가 비전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 이 사람 믿어도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다못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아, 뭐, 저 자랑 아니에요? 저 자랑 아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약봉투를 들고 가시는데, 약봉투가 그 횡단보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주우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좀 제가 느끼기엔 좀 힘들어 하셔서, 아, 도우러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달려가가지고서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그런 도움을 드리고, 횡단보도 건너가실 때까지 이렇게 봐드리고 건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저만 해도 그 수십 번의 고민을 했었어요. 계속, 아, 이게 잘못하면 괜한 짓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 말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뭔가 이런 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네.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뭔가,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뿌듯함으로 내 안에 쌓이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가요대전 때 잭슨 진영 싸움은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무대 올라갔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이렇게만. 제범 너넘잘 살고 있어. 너 보면서 자극 많이 받고 응원해. 아, 자극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자극을 받고 본인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건것 같아요. 제가 뭔가 저의 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음악, 그리고 뭔가 어떤 무대든지 그냥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자극이든,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어떠한 자극을 받고 약간, 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좋은 건것 같아요. 그냥 막 무대 그냥 하고 막, 아, 오늘 멋있었어,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오늘 멋있었네, 막 이런 거는 중요하지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생각만 하는 걸로도 대단한 거예요. 가끔 보면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그 사람들을 막 나무라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그냥 어찌됐건 자기들만의 뭐 신념이 있고 뭔가 정의가,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막 정의감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막 이런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막 무시하면서, 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아, 저분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그냥, 뭐, 좀 정도를 지나치면은 좀, 아, 이건 조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굳이 뭐 나쁘게 얘기할 필요 있나? 저안 멋있어요. 무대에서는 멋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멋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저예요, 그냥. 그냥 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한 영향력만 주고 싶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면 더 좋지만 뭐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야 해야 되는 게 선한 영향력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제가 책을 써요? 에이, 안 팔릴걸요? 제가 주 목적이 책 읽는 사람도 아닌데, 책을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은 책 쓰는 사람들한테, 다른 작가분들한테 민폐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살아있을 때, 뭐 조금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혹여나 내가 일찍 죽더라도 그냥 그 죽는 순간에 하루하루가 후회 안 되게끔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제범아, 스니가 제범이 집 근처에서 길 잃은 썰 뭐야? 아, 이거는 이거는 지금 공개하기 좀 어렵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저의 2021년 목표 아직 못 정했습니다. 세워봐야겠죠. 책 쓰는 게 별건가? 그냥 자기 생각 적어서 출판하면 책이지. 아,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책 하나에 엄청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저 전시한 것도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좀,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너무, 피해이지 않을까. 아니면 좀 뭐라 설명을 해야 되지? 좀 여튼 좀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잔잔하게, 사실 처음 계획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열어서 그냥 진짜 진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열어서 그냥 소주의 분들이 보시는 뭐 알게 돼서 보시는 분들만 조금 이렇게 보고 어떤 메시지를 얻어가고 뭐 이런 거를 원했었는데 생각보다 스케일이 조금 커졌죠. 근데 요즘 별의별 책 많아서 아뭐 그렇긴 해요. 근데 그책 하나하나가 저랑은 안 맞을 수 있어도 본인과 안 맞을 수 있어도 어떠한 사람한테는 그 책이 진짜 명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막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약간 요즘에는 이게 답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막 정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뭐 음악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많은 분야의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좀그 경계선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 그래서 좀 누군가한테는 이 책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와이파이가 안 터져. 응? 끊겼나? 어, 됐다. 뭐, 어찌됐건, 전에 얘기를 이어가자면, 저도 그냥 책 읽으면서 그래요. 이게 나의 책이 아닌 거지, 누군가의 책이겠지, 라는 생각?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그래도 내 생각을 적어 나간 것들을 책으로 발간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면 그걸 너무나도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약간 이렇게 무시 아닌 무시를 하게 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그냥 걱정이 있는 거죠. 그냥 걱정. 고양이 이름 짓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 친구를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말이 안 되더라도 아, 왜 자꾸 나는 끊기지? 제가 보는 게 끊겨요. 왜 그러지?
독수의 길로 이끄는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하네요. 하긴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독서를 하고 많은 작가님들을 알게 되고 하면 그것도 좋은. 뭐 근데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거든 그냥 삶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네, 정말 삶은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렌지 초코요? 오렌지 초코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오렌지 초코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아, 제주감귤 초콜릿 뭐 이런 건가? 제주감귤 초콜릿은 엄청 좋아하죠. 우리 임재범과 오래 함께해요. 그래요. 근데 아이디는 뱀뱀이네. 아, 뭐 그냥 재밌어서요. 나쁘다 아닌 게 아니라. 뭐 저와 함께 해주실 베프들이면 뭐 좋죠. 제가 어떤 선택을 뭐 어떻게 하건 뭐제 인생이 어떻게 뭐 흘러가건 다뭐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되려 보시는 분들은 안 끊기는데 왜 나만 끊기는 거야? 제가 댓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자꾸 끊겨. 뭐지? 유겸이 화를 안 내요. 원래 유겸이 그래요. 유겸이 많이 순수? 순진하죠. 12월은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저의 목소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 빼서 던져드리고 싶다. 이렇게 건네주고 싶다, 이렇게. 소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느 멤버가 일찍 결혼합니까? 글쎄요, 모르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해서 목소리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울림을 좋게 하지?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느낌을 내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특색이 있는 거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 톤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살자, 제 엄마. 아니,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저의 취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거칠거나 탁하거나 약간 그런 목소리 톤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되려 좀 부드럽거나 거친 생각과 됐어. 취향은 내가 정한다. 아니, 본인 취향은 본인이 정하셔야죠. 그럼 당연하죠. 아니 저도 제 목소리 사랑하죠. 제 목소리 사랑하는데, 근데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너무 깔끔한 것 같아서, 깔끔하기만 한것 같아서 별로.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뭐 톤은 어차피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라 톤을 막 바꾼다 막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뭔가 느낌을 살리는 방법을 좀 바꾸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보는 것만 끊기지 왜 자꾸? 사진 찍을 때 고집이 있습니까? 고집은 없는데요. 그냥 내가 뭘 찍고 싶지? 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아직도 비보이 춤을 추죠. 본인 목소리 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아닌데 개취에서 조금 벗어난 목소리다 이런 거 예린이 톤 부러워했잖아. 아 그쵸. 근데 걔는 톤도 톤인데 노래도 너무 잘 불러서. 물론 저도 뭐 부르진 않지만 크리스마스 누구와 보냈냐고요? 나 크리스마스 여기 있어.
딴데가지뭐멤버중요모코가가장잘맞는사람아그건진짜모르겠는데진영이가요즘에그런말가끔중간중간치는개그가진짜재밌어요또끊긴다또또아참나아하아하저의모습중가장마음에드는건내쪽이나외쪽이나아무거나저는그냥저자신같아보일때가가장마음에들어요막엄청꾸며내거나뭐그러지않고솔직히그런모습을많이보여줬던거는그러니까저임재범본인자체제본인자체로서담은거는솔직하게 JB 보다는약간데프로서많이표출을했던것같고 JB 로서는조금더갖춰지고멋있는모습들을조금많이보여주려고했었죠뭐그렇다고해서뭐데프도어차피저니까안멋있을수가없죠 재범아다음곡장르레게어때맨날아가새마음설레게하니까특색있는목소리는축복이지그래서다행인것같아요이것마저도없었으면진짜어떡하나아진짜다행인것같아요아여긴진짜이거는좀너무안보인다인간적으로네자네램프를어디서샀습니까어인터넷에서요뭐사는거다똑같지않겠습니까다들인터넷을통해서사는거고 북해라저는근데개인적인마음으로는데프라는이름으로서더뭔가제본연의모습들을더많이담아서그게더본캐에가깝다고생각해요저자체로서는내일오늘그때했던머리다시해볼생각없나요아유뭐그런컨셉으로뭔가그런컨셉으로나오게되면당연하게아니그아가새분의그주접글은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드립이 생각이 안 났어요. 나도 받아칠 그 드립을 생각했는데 아 생각이 안 났어요. 토마토 주스 진짜 안 좋아해요. 저한테 너무 재범이 목소리는 C급이야. 문화재 등록 C급. 그러니까 왜안 해주지? 안 그래도 저번에 신고했는데, 신청했는데, 등록을 안 해주네. 재범은 다시 연기를 시작할 계획인가요? 뭐, 연기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 그러니까, 영재랑 차를 타니까, 영재가 이번에 드라마 하면서 대본 보고 하니까, 제가 그 대본 궁금해서 한번 읽어봐도 돼? 하고선 읽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이 뿜뿜 나면서, 네. 근데, 일단은, 노래하기로 했으니까, 음악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음악에 집중하고 나중에 진짜 나중에 왜냐면 너무 안한지 오래돼서 레슨 같은 것도 받아야 될것 같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만약에 하면 어허 아하 와이파이야 힘을 내거라 아하 또 멈췄구만 나한테만 또 멈춰 보이는 건가 4월 이야기 영화 봤어요. 좋게 봤습니다. 감명 깊었어요. 피자오빵, 팥오빵, 야채오빵. 야채오빵이죠. 뭘 고민해? 아니, 이 밸런스 게임 자체를 한 이유가 뭐야? 야채오빵이죠, 당연하게. 뭐, 피자오빵, 팥오빵, 뭐 존중합니다. 저는 야채오빵이에요. 이 댓글이 약간 딜레이가 있나? 브로콜리, 브로콜리. 전시회 사진 진영이가 찍어준 거 아니냐고요? 제가 찍었으니까 제가 하죠. 아, 제 사진 아니요, 전시회 올라간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어쩔 거예요 오빠 내 개그 코드 임재범화됨 그렇게 빠져드는 거야. 또 멈췄네. 아하. 아이디가 은주네요. 어머니가 들어오셨나? 연기하는 것도 기대된다고요? 저뭐 연기 못하는데 왜 이렇게 기대가 됩니까? 나이 들어 귀농할 생각 있나요? 제가 만약에 귀농을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귀농을 할것 같아요. 너무 진지했나? 음악도 연기도 둘다할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토마토. 싫다. 저런 진짜 저런 밸런스 진짜 안 좋아. 진짜 안 좋은 밸런스야. 아, 연기 레슨 진영이한테 받을까요? 오빠 혹시 권투 배우셨어요? 자꾸 제 심장을 치시길래 저 치고 있는 거 발이었는데요 손이 아니라 저 태권도 합니다 키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한 C키 정도? 팥붕 슈붕 제가 이걸 저번에 슈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팥붕인 것 같아요 슈붕을 생각보다 안 먹었더라고 슈크림을 생각해서 당연히 다니까 슈붕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 슈크림 붕어빵. 아, 슈크림 붕어빵 나 어릴 때 미꺼였지. 팥붕이네. 이렇게 됐었어요. 예. 아, 저 슈붕 아니에요. 저 팥붕이에요. 슈붕은 밑거.
화났을 때 가장 무서운 멤버? 무섭진 않은데? 계란빵, 땅콩빵. 땅콩빵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계란빵. 계란빵. 앉아있는 거 누가 찍어줬나? 앉아있는, 아, 전시회 때? 저 웅크리고 있는 사진? 그거 제가 누구한테 부탁했던 것 같은데? 누구였는진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한테 이러고 있을 테니까 한 장만 좀 찍어주라. 이러고선 부탁했는데. 우리 애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니저님일 수도 있어요. 아하, 또 이렇게 끊기나. 아하, 끊겨서 이것도 안 보이는 건가? 아하. 넌 이상하고 난 그걸 좋아해. 맞아요. 저 이상해요. 저 정상은 아니에요. 아, 진영이가 찍었나? 아닌데? 여튼 제가 이러고 있을 그게 기억나요. 내가 이러고 있을 테니까 이것만 좀 찍어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유닛 하나 더 하면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유닛 더 해야 할까요? 이미 저는 두 개나 있는데. 응? 다시 해야 한다면 드림 하이 투 드림 나이트. 드림 하이 투죠. 당연히 드림 하이 투를 하지. 모르는 게 산책 vs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강아지 산책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모르는 개를 산책시키는 게더 좋겠죠. 아는 게 답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연기하려면 시작은 해야 하는데 그냥 연기 생각 없는 거지. 아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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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아예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니면 하긴 누가 날 찾아주겠나?
하긴 그렇게 그것도 막 그렇기도 하네. 스위트홈 본적 있냐고요? 다 봤어요 벌써. 넘나 재밌는 것. 아 그리고 요즘에 그거 봐요. 그 경이로운 소문? 네. 호빵과 호떡. 제가 호빵을 했지만 사실 전 호빵을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호떡으로 고. 제 몸은 어릴 때 먹어서 그런다. 요즘 거 정말로 장난 아니야. 처음으로 슈붕을 만나. 요즘 슈붕은 좀 다른가? 31일 날 계획. 31일 날뭐 계획이 없는데요. 잠잔다. 재범이 혼혈이라며 천국과 한국의 혼혈. 아휴 참나 또 걸려버리는 거. 아이고 이걸 또 알아버리는 사람. 1급 비밀이었는데 이거. 아이고 참나. 아이고 하늘에서 그렇게 숨기라고 했는데 참나.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아 이게 댓글이 한참 전에 이렇게 올라오네. 댓글에 좀 이렇게 딜레이가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 뇌가 섹시하다고요? 어허. 뇌까지 파악을 했단 말이오. 백현님이랑 작업하라고요? 그럴 수 있으면 저야 너무 좋죠. 주량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량?
잘못 먹어요. 멤버 중에 제일 운동하는 사람, 진영인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가 팬 계정을 팔로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고 그냥 그런 생각은 해요. 저라고 생각해서 하신 게 맞을까? 그냥 잘못 누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 70만 명이 이걸 보고 계시네요. 왜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너무 끊긴다. 다만 끊기는 건가? 얼주가 아니에요, 저. 아메리카노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끊기네. 에헤. 핸드폰아, 정신 차려. 핸드폰아. 핸드폰아, 정신 차려. 어우. 학교에서 추억?
그냥 진짜 조용히 다녔죠. 경찰님, 여기 내 맘을 훔치는 사람 있어요. 잡아주세요. 제보마 똥꼬에 이빨이 나면 항문외과 vs 치과? 밸런스 벨붕인데? 이적 선배님 너무 좋으셨죠? 그 무대에서 엄청 친근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었어요. 제보마 이번 영상 팬사에서 엉엉 울면서도 별거 다 시킨 팬 너무 웃겼어. 그 영상 유명해짐. 아 그거 영상 저도 봤어요. 봤는데 아니 거기 좀 약간 말이 좀 잘못돼 있는데 그거 정말 별거 다 시키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울면서 정말 별거 다 시킨 할건다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귀여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편집을 잘했더라고요. 재밌게 딱그 타이밍에 딱 재밌는 타이밍에 타다다다닥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아, 휘인님이랑 눈 마주치고 왜 웃었냐고요? 민망해서요, 서로. 그러니까 이적 선배님이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활기차게 하자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눈 마주치려 이렇게 고개 딱 돌리니까 민망해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데뷔 솔로로 제이비 또는 데프를 사용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고민 중이에요, 많이. 왜냐면 어느 하나 양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허. 잠시만요, 여러분. 왜? 왜? 군, 왜? 아니, 아까 전에 비서 줬잖아, 덜. 놀아주기까지 했는데, 왜? 자, 이제 보이스 올리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또왜왜 아이고 아빠 닮아서 노래도 잘 불러.
바다 맛을 노래도 잘 불러. 됐어 됐어 됐어. 이따가 봐. 이따가. 하하. 아하. 돌아왔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 브이앱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렉 풀리면 인사하고. 아하. 정신 차리시게 VFC 눈을 떠 눈을 떠. 아 됐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그 밤 잘 보내시고 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베이스.